배울 수 있는 거. 그건 뭐예요? 녹두전도 아닌 것 같고. 녹두전이요. 녹두전? 네, 고기 김장전. 아, 고기가 들어가는 거예요? 네. 그럼 얼마예요? 만 원이요. 맛있습니까? 이해 못해요. 아직 안 보고 들리셔요? 저는 한국어 처음 하세요. 여기는 많이 맛있어요. 감사합니다. Sorry? Korean tradition foo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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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, 네, 음식. 전통 음식이라고. 네.
바이. 안녕히 가세요. 여러분들. 우리 사장님 이거 어떻게 뭐 이렇게 전통 음식 만들게 됐어요? 아유. 근데 잠깐 처음 하게 된 건 남들 안 하는 걸 하고 싶었지. 근데 이거 또 파는 데가 별로 없어 갖고 제가 또 워낙 좋아하고 해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죠. 아, 그래서 저는 이게 보시다 이거는 저 우리 저 100% 국산이에요. 이 소스하고 팥이. 아, 그래? 100% 국산 맛이에요. 그 팥은 집에서 만든 팥이라 팥이랑 안 달 거예요. 이 수제 팥이라. 그리고 기름도 우리는 밀기름으로 그래요. 옛날 맛을 내려고. 하나 더 주세요, 이거. 예. 그 우리 집에 손님들 오셔서 좋아하시는 게, 예. 팥이 안 달고, 기름이 별로 없고,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. 아, 그렇군요. 예. 약한 불. 기름을 두를 필요 없어요. 그 약한 불에 살살 돌리시면 되고, 더 간단한 거는 전자레인지 30초. 30초? 네, 짧게. 아. 수수는 열에 약해서 많이 돌리면 안 돼요. 아, 그렇군. 예. 1인분에 얼마씩이요? 12,000원. 아, 이거 연탄불로 하시는구나. 예, 나는 요거 때문에 지금 손님 많잖아요. 더 맛있어요? 연탄불로? 이거 당연하지. 당연하지. 그 냄새 안 나잖아요, 잡내. 아, 냄새 안 나고 불내 많이 나고. 그렇군. 우리 사장님네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? 예. 아니 전국적으로 밑집 없을 거예요. 딴 집은 이렇게 전문을 안 하고? 예, 안 해요. 난 못해. 나는 기술 갖고 하는 거지만 이게 쉬운 거 같아도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. 그러네. 시간 걸려. 예, 이거 3배 시간 더 걸려요. 아, 연탄불로 부어가지고 또 여기서 또 여기서 또 하고 세 번을 거쳐서 하잖아요. 아. 세 번을 거쳐서 하니까 이렇게 많이 안 왔어요. 확실히 이제 이게 잡내 안 나고 불내 나고 그게 핵심인데. 예. 세상에 이걸 두 개 다 먹을 수 있나? 이게 2인분? 3인분이에요. 3인분 둘이 시킨 거예요? 네. 맛을 아는 사람은 비집고 들어와서 먹고 예산이 2명이에요. 그 원래 예산이 곱창이 유명해요. 아, 그런가요? 학교 이런 데가 오가. 어, 맞아요. 예. 예산 사람들은 그 충청도 사람들은 가면은 그걸 꼭 먹고 있잖아요. 온대잖아요. 네. 그 백종원 먹거리 거기는 못 만들었어. 손님들이 안 오더라고. 에? 손님들이 안 와. 사람은 마음에 안 들면 안 오는 거고. 네. 살이 있어. 야, 이게 3인분이에요? 아, 이거 둘이 진짜 어떻게 먹냐? 둘이 어떻게 먹어, 이거 진짜? 아니 그 자기네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시키긴 했는데 내 생각에는 많이 파세요. 네. 인상무가 했잖아. 알아? 알아.
거기 그 버마산에 일요일 날은 많이 되지 않아? 손님도 아, 아 평일 날이서 준비나요? 네, 평일 날 일요일 날은 뭐 만 원. 밥하고 찌개가 다 합쳐서 아, 밥하고 찌개 다 나오고 만 원에서 12,000원까지. 그럼 고등어가 어때? 고등어 만 원. 만 원이고 이면수가 12,000원. 아, 굴비 12,000원, 가자미 12,000원, 삼치 10,000원. 훨씬 더. 생태는 12,000원. 아, 이건 뭐 탕으로 나가는? 네, 탕 길이, 매운탕 길이탕. 아, 음식 종류가 꽤 많네요, 그래도. 백반집이니까. 아, 그렇구나. 그냥 뭐 부르는 게 다 백반이에요. 한 200가지, 300가지. 이천에서 오셨나요? 네, 고향이 이천이에요. 출퇴근하는데.